네. 스낵디. 연막탄. 코스트가 좀 쓰레기같이 났네. 그래도 괜찮아. 앞에서 연막탄 빠지겠다. 딜카 하나도 안 나오냐? 어디 갔네? 이거는 연막탄 빼야지. 아, 카드 주나 안 나오네. 이벤트도 카드도 다 별로야. 공격 카드가 나와야 공격을 하지. 카드 파밍 이제 두 번밖에 더 못하는데. 카드 파밍은 열심히 했는데 쓰레기장 뒤져서 쓰레기만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아니, 좀. 아니, 공격 카드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 지금까지 제일 높은 공격 카드가 6이었어, 6. 그, 빌어먹을, 어? 오쌤 추위가 제일 셌다고. 상점에 8뎀짜리 있긴 했었는데.
3코어 에너자이저 각이다. 네, 깰 수 있는 시딘? 어이가 없네. 아니 6딜짜리만 나오잖아. 아니 6딜밖에 안 나왔다고. 6딜 그 빌어먹을 6딜이라고. 어? 공격하다가 제일 센 공격 카드가 6딜이라고. 고스트도 그제서 나오네. 아이 미친 거 아니야? 꿀팁, 미친 거 맞음. 다 줘. 코스튬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상자를 열지 말자. 킹선 가슬기. 아니 치워. 아, 이거 먹고 불까지 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가다 죽을 듯.
굿. 전기역학 늦게 떴으면 진짜 아팠을 것 같다. 자, 제발 돌겠네. 주작이지 이거. 어허. 왜 DTS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아이, 가든 구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TS 왜 안 나옴? 내가 역배를 걸 때 그는 한계를 뛰어넘는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이 시계 먹어야겠네. 아, 아, 저 왜 또 안 넘어가 저건 또. 아씨, 왜 이래 토네이션. 카드가 쓰레기같이 나오는 이유는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이다. 아이, 해시계 왜 안 줌.
32333. 3. 이것이 메아리 영체화다. 변성에서 강섭 능숙이 이딴 거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단돌아 한번 돌려야 되지 않을까? 카드가 너무 쓰레기라가지고. 여전히 쓰레긴데? 뭐야 왜 안나와 TTS 왜 안나와 승천 높이면 쓰레기가 되죠 투네이션 아픈가봐 승천이지만 하다가 모바일 첨탑을 시작해서 오랜만에 노승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게임은 쓰레기고 이게 진정한 게임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온다. 감사합니다. 승천을 낮춰야 비로소 게임이 되는 슬더스 승천을 낮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와... 소비 한 번 더 쓰고 싶네. 오, 탑클래스 그를 때리는 게 맞았겠군요 아하하하 진짜 언제까지 이럴래 아 찍기 이제 산막 다 왔는데 찍기는 좀 그렇지 않나 아까 전타 같은 거 나오는 거 좋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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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 두 번 빗나갔어
뒤져. 이제 위험한데. 내 버퍼 아 해시게 죽어가 뭐고 이거. 어우 깝깝해. 아, 지라네. 밀집 마이너스 9. 밀집 마이너스 7. 방열판 와 이듬 이젠 정말 킹선 가슬기뿐이야. 서순이다. 역시 킹선 가슬기. 아, 이게 뭐야? 이게 카드냐? 야, 이게 카드고 이게 게임이냐? 부패. 뒤질 뻔했다.
아니, 어떻게 이기라고. 이 게임 어떻게 이기는 거임? 이길 수 있음? 12힐? 거절한다. 내 킹선 가슬기나 맞더라. 그저 가슬기. 아니 영체가 쓰고 버퍼 빠지면은 개손해인데. 일뎀특 버퍼 막음. 별거 아니군. 아니 얘는 별거 아닌데 진짜 앞길이 막막하다. 메아리 왜 안 나오냐? 만복에도 메아리 썼으면 더 좋겠다.
빵긋. 내가 이김. 야, 저걸 축축을 뽑네. 슬더스 프로 게이머드. 자동사냥 쓰고. 이거 하나 더 쓰는 게 이득인가? 소비를. 하나 더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러면 손해인 것 같은데. 타지식 쓰는 게 맞겠다. 붐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디펙트도 달팽이 잡는 재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나 이긴 줄 알았어. 하도 오래 걸려서 잘못 눌렀네. 이제 치면 되겠다. 오, 쉣. 죽지 않지. 다음 연타 막는 게 힘든데, 힘든 건데. 어? 오예. 디저.
다음 턴에 어떻게 하지? 무난하군. 이번 턴에도 똑같이 하면 된다. 넌 이미 죽어있다. 카트카 게임 족같이 하네. 이걸 어떻게 이기냐. 아니 이번 게임 상점 진짜 개잘대네. 돈 없는데. 근데 아까 메아리 뜨고 켈리 뜨고 병폭 뜨고 또 하나 뭐였지? 아니 돌리, 룬축, 미라손, 아까 신성도 나왔지 않나? 폭탄에다가 돈 없을 때만. 빈털털이냐고 갈구기만 하고 꼴밖에. 돈 없는 게 내 잘못인가 이씨. 포션 빼기 싫은데 안 뺄 수가 없네. 혹시 이거 옷인가요? 준내 꼽네 씨. 뭐냐고 이게. 영코 개많이 나왔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빰빰빰빰바바바바밤빠바밤. 메아리 줘. 메아리 주고 영채화 줘. 죽인 좋네. 떴다. 이게 되네. 심장도 이것 때문에 이기는데. 확률 4분의 1에
4분의 1 두 개 중에 하나. 4분의 1 네 번 굴려서, 아니 세 번 굴려서. 두 개 맞춰야 됨. 16분의 1보다 조금 낮음. 한 개는 하위 모여야 돼서. 아니다, 홀홀 홀홀 두다 홀홀 둘다 0코드도 깨니까 16분의 1 보면 되겠다. 아니지, 3개잖아. 아 몰라, 확률 계산 너무 어렵고. 실수로 한 대 더 때렸네. 뭐고? 평영 3콘데 그래도 평영 써야지. 메아리 메아리 어디 간? 볼루 폭포 쓸 건데 창공에 쓰는 게 맞겠지. 16이니까 써도 15지. 헬로월드 정신 나갈 것 같다. 헬로월드 정신 나갈 것 같다. 아, 방전 썼어야지. 정신 나갈 것 같아서 그만. 조각조각 빙하빙하 하면 막을 수 있나? 빙하 몇 방어야? 17, 34, 70. 대충 막을 것 같은데.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17, 34. 이거 7이니까. 41, 39. 한참 남은.
볼 때리네. 이거 장공에서 축전기 안 뜨면 뒤지겠는데. 예. 냉기가 1번에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조건이 힘드네. 이거 그냥 전기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니 수비카드 나온다고 생각하고 밀어놓을까? 나오긴 나왔다. 헬로월드 제발 좀 일 뺏겨라. 이기나? 이거 이제 영차 가져오면 되거든. 이긴 것 같은데? 다음 턴 베베 영영 평평하면 되고. 200 200 200 딜 너무 이기잖아. 스순만 안 하면 된다. 평형 있으니까 다음 턴에 평평 베베. 역시 디펙트. 이번 판 미쳤네. 오케이 이겼냐 진짜. 스네코가 했다. 이 중에서 양초랑 버섯 빼고 뭐 하나만 없었어도 못 이겼다. 금강조도 아까 딱댐 만들어줌.